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공부 멘토 지미쌤입니다. 오늘은 지혜충전소 최초로 먹방, 먹기 명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먹기 명상 혹시 들어보셨나요? 명상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명상하면은 집중 명상, 통찰 명상, 즉 마음 챙김 명상, 이게 제일 대표적인 명상인데, 그 안에 또뭐 먹기 명상, 걷기 명상, 절명상, 차명상 굉장히 많은 명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먹기 명상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올린 바다 명상 영상 혹시 보셨나요? 바다 명상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경험에 내가 지금 집중하고 그 경험을 온전히 알아차리면 나의 모든 경험이 명상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먹기, 음식을 먹는 것도 명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혼자 밥 먹을 때, 혼밥할 때 하면 굉장히 좋은 명상이니까요.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럼 혼자 밥 먹을 때 보통 어떻게 드시나요? 우리 보통 혼자 밥 먹을 때는 동영상 틀어놓고 보잖아요. 그쵸? 그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그렇게 영상에 집중하면서 밥을 먹다 보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밥을 먹게 되죠.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똑같은 음식이어도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먹기 명상을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 MBSR이라고 하는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중에 건포도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포도 하나를 가지고 이거를 먹는 그런 명상인데요. 그 방법을 조금 활용해서 오늘 먹기 명상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물은요, 건포도나 아니면 작은 뭐 방울토마토도 괜찮고 그런 간식들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건 블루베리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먹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이 먹기 영상을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감각의 주의를 집중하고 그때 일어나는 나의 감각, 즉 나의 느낌 또는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먹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해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이 준비한 이 간식을 손바닥 위에 올려봅니다. 이렇게 올려보세요. 지금부터는 시각을 이용해서 이걸 관찰해 볼 건데요. 마치 여러분이 3살짜리 아이가 됐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 보는 물건이에요. 굉장히 신기하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걸 관찰해 보는 겁니다. 한번 눈으로 관찰해 보세요. 모양, 그리고 크기, 질감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봅니다. 뒤집어서 이곳저곳 자세히 모양을 관찰해 보세요. 자, 관찰이 됐으면 이제 손을 이용해서 촉감을 한번 느껴볼 건데요. 한번 만져보세요. 눌러보기도 하고, 단단하네요, 저는. 자, 그 다음은 후각을 이용할 거예요. 냄새를 한번 맡아볼까요? 한번더 맡아보세요. 저는 아주 달달한 냄새가 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청각을 이용할 건데요. 당연히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소리를 들어봅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죠? 자, 그럼 이제 입에 넣어볼 건데요.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막 침이 나오지 않나요? 침 흐름 주의하시고 침이 나오는 것도 알아차려 보세요. 이걸 입에 넣을 건데 바로 씹지 마시고 일단 입에 넣고 잠시 혀를 이용해서 질감을 느껴보고 씹기 전에 맛을 한번 느껴볼 겁니다. 넣어볼까요? 굉장히 단단하고요. 약간 화산송이 현무암처럼 울퉁불퉁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굉장히 오묘한 맛이 나는데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자, 이제 딱 한 번만 깨문 다음에 그 느낌과 맛을 한번 느껴볼게요. 와우, 한번 깨물었더니 안에 있는 과육이 터지면서 식감이 굉장히 좋고 상큼한 맛이 갑자기 확 올라오네요. 한번 더 깨물어 볼게요. 어우, 상큼한 맛이 확 올라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여기서 침이 막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입안에서 충분히 음미하셨으면 이제 잘게 잘게 씹어볼게요. 씹으면서 느껴지는 질감과 맛을 한번 느껴볼게요. 이건 새콤하고 달콤하고 막 씨가 씹히는 것 같아요. 아직 삼키지는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씹을 게 없다 싶을 때 삼키시면 됩니다. 삼킬 때도 목을 넘어가는 느낌을 잘 느껴보세요. 어떠셨나요? 이 하나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먹어보니까 맛이 더 극명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음식을 드실 때 그 음식의 색깔, 냄새, 모양, 맛, 질감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음식을 먹으면 맛을 더 굉장히 선명하게 느끼실 수 있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이걸 먹었을 때 알아차림하면서 먹기 때문에 소화도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밥 드실 때 영상 맨날 영상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먹기 명상 하면서 좀 나에게 주어진 이 선물 같은 음식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먹기 명상 하다가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안녕.